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리와 관련된 LG 트윈스 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빠진 선수가 두 명이 있죠. 이재원 선수와 박명근 선수가 일단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우타 거포로 꼽히면서 한 방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이재원 선수, 그리고 올해 신인입니다만 당차게 또 사이드암 투수로서 그렇죠. 타자들을 제압해냈던 박명근 선수인데 엔트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 말이 코멘트가 굉장히 재밌는데, 내가 코칭 스텝을 못 이겼다. 영경감독 그렇게 얘기했으면, 본인은 넣고 싶었는데, 전체 회의에서 그런 여론이 많아서, 뭐, 그렇게 좀 박명권 선수는 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경기를 막을 수 있는 중압감, 그런 걸좀 생각했을 거고. 근데 이재원 선수는 장타인데, 이큰 경기는 근데 장타빨이 진짜 좀 무시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어제도 보면 장타가 이게 나고 안 나고, 안타가 사실은 맞습니다. 3연타, 4연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투수들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포볼에 2루타, 포볼에 홈런, 막 이딴 식으로 진짜 뜬금포가 나와야 이기는 게 한국 시리즈인데, 좀 거포에 대한 여러 두 가지 아쉬움. 그리고 박명훈 선수도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졌는데, 약간 뭐 2군 내려갔다 오면서 좀 후반기에 아쉬움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계속 애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원 선수는 군대 가는 것을 일단 좀 보류를 시킨 다음에 염경엽 감독이 올해 데리고 시즌을 치렀던 것이었는데 일단 한국 시리즈 무대 예선은 빠지게 됐습니다. 장타 이야기도 어저께 살펴보니까 어제 장타가 하나였고요. 하나가 문상철 선수가 9회에 때려냈던 그 펜스 직격하는 그 타구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LG에선 장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타 이꼬르 승리 결승타 될 확률이 한국 시리즈 많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대 한국 시리즈도 우승할 때 보면 모든 게 이제 장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 94년도도 뭐 김선진 선수인가? 그분이 뭐 김홍집을 대타로 홈런을 치면서 잡아냈고, 연장전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한 방, 결국은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어제도 그 장타 하나가 결국은 승리고 결승점이 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안타 개수는 7개, 7개로 두 팀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타 개수 하나, 문상철의 장타 하나 차이로 한 점의 스코어 3대 2, KT 위즈의 승리로 끝이게 됐고, 이제 지역 대리님 말씀처럼 LG 어제 도루도 없었습니다. 고영표, 장성우 배터리부터 해서 도루에 대한 대비를 또 철저히 했던 KT 위즈였습니다. 도루 또 어저께 김상수 하나 기록한 게 전부였고요. 그렇죠. 어제 1회 경기에서는. 했던 그것도 뭐 바로 갔으면 사실은 타이밍상 거의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좀 운이 좀 따랐듯이 어제 이제 큰 경기고 첫 경기고, 또 KT가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투구 모션이나 또 장성우 선수가 뭐 준플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 강력한 송구, 이런 것들 좀 믿고 있었고, 그걸 의식했는지 어제 좀 많이 못 보여줬죠. 원래 지금 시즌 도중에. 그리고 근데 큰 경기는 정말 모릅니다. 이게 큰 경기라는 페난드레스가 아니라 단기전이라는 여러 가지 중압감도 또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올해 기록한 도루의 총 개수는 166개고요. 그 가운데 33개. 그러니까 가장 많이 KT 상대로 도루를 베이스를 훔쳤었는데 어제는 하나도 훔치지 못했다. 그리고 탕구리님 말씀처럼 실책이 4개가 나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분위기를 줬다 뺐다 줬다 뺏겼다 하는 과정에서 LG가 패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안타수를 보면 사실 이제 정말 A급 팀들이 붙으면 저 정도 안타수가 맞습니다. 한 7개, 8개 치기는 쉽지 않아요. 에이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때 나오는 게 장타, 실책, 포볼, 뭐 이런 순서로 이제 게임을 가르는 거죠. 사실은 게임 승패를 가르는 거는 안타 이후에 그런 장타가 섞였는지, 포볼이를 냈는지, 실책을 했는지, 그런 순서인데, 어제 사실 좀 실책이 많았죠.